플로리다주 서프사이드 콘도 붕괴 참사 사망자가 32명으로 늘었습니다. 현지 당국은 사고 13일째인 오늘 브리핑에서 시신 4구를 추가 수습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32명으로 늘었고, 이 중 신원이 확인된 사람은 26명입니다. 191 people are accounted for and we have 113 reports of people who are potentially unaccounted for. 당국은 실종 상태인 113명 가운데 70명은 건물 붕괴 당시 내부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혀 향후 추가 사망자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편 사고 현장이 있는 플로리다 남부 지역에는 열대성 폭풍 엘사의 상륙이 임박하면서 구조 수색에 어려움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폭풍으로 붕괴된 건물에 남아있는 부분이 추가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에 현지 당국은 지난 토요일 건물 잔여 부분을 폭파 공법으로 완전히 해체했습니다. 다행히 아직까지는 열대성 폭풍이 플로리다 남부 지역을 비껴갈 것으로 예보되고 있는 상황이라 철거 이후 구조 수색 작업이 조금 수월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